굽는 삼겹살이 더 빠르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뛰어서 3분 거리에 있는 고깃집에서 사 먹는 것이 더 빠르냐? 먼저 일단 골라요. 골랐습니다. 골랐어요? 네. 아, 지금 골랐죠?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집에서 구워 먹는 이수근, 은지원 관람! 자, 김종민 고깃집 삼겹살! 야, 예. 공정하게 지난주에 김밥 대결에서 제가 김종민 씨 이겼거든요. 아니, 근데 집에서 먹는 게 월등히 이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3분 거리면요. 고깃집 가면 세팅이 다 돼 있잖아요. 3분 거리면요. 금방이죠. 자, 일단은 말이죠. 집에서 먹는 거나 고깃집에서 먹는 거나 저희가 정량을 다 재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집에서 먹는 게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얼핏 생각하시겠지만 예. 저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 자, 집에서 고기를 먹을 때 누가 식탁에서 먹습니까? 누가 부엌에서 먹습니까? 거실에서 먹죠. 먹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예. 그렇죠. 예. 예. 말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신문지를 깔아야 됩니다. 일단 예. 신문지 깔아야 하고. 되고 그리고 상추 10장. 상추 10장. 파절이를 저희가 파를 썰어놨는데 예. 양념을 하셔야 되고요. 예. 직접? 그렇죠. 직접. 오. 그리고 계란찜도 직접 만들어야 돼요. 계란찜 안 좋아하는 사람이요. 먹어야 됩니다. 아,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된다. 예. 계란찜도 만들어서? 본인이 만들어야죠. 집에서 먹는 사람은 다 모든 걸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거 예.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결에 걸려있는 선물 최신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5대입니다. 5대요? 각 냉장고에 20kg의 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kg의 포장 김치를 드립니다. 아니, 이 대결로 저걸 드린다고? 그렇습니다. 5분에게요? 누가 이길지를 맞히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냉장고하고 김치를 다 드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김치 냉장고, 최신형 스탠드 김치 냉장고 5대, 그리고 포장 김치까지 다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레디! 시청자 여러분, 저를 응원해주십시오! 예, 지난주에도 그랬었죠. 예. 자, 김종민 씨, 나가 준비해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수근 씨는 저는 뭐 할 게 없네요. 여기 앉으세요. 저를 뭐 해야 되죠? 앉아요. 그냥 앉아요. 앉으면 돼. 네. 여러분의 거실에다가 냉장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거실에 누가 하면 냉장고를 놔야지. 예. 자, 어쨌든 저 우리 은지원 씨는 고기 해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자, 지금 최종 집계 나왔습니다. 집에서 구워 먹는 이수근 씨가 이길 것이다. 57%. 고깃집에서 먹는 김종민이 이길 것이다. 안 돼, 43%. 저는 반칙하면 가차없이 해주세요. 저 믿고 다녀오세요. 자, 좋습니다. 자, 파이팅! 시작하면 김종민 달려주고요. 시작! 파이팅! 자, 시작됐습니다. 자, 과연 김종민이 이길 것이냐? 김종민! 아니면 이수근이 이길 많은 것이냐? 많은 시청자들이 김종민에게 응원하고 있어요. 반전 있는 남자! 자, 좋아요. 자, 자, 그래요. 지금 저, 자, 김종민 뛰고 있고요. 자, 이수근 씨. 고기 여기 있어요, 고기! 고기 여기 있습니다. 고기 꺼내주면 안 돼요. 아, 고기 꺼내주면 안 돼요. 자, 고기는 여기 냉동실에 있으니까 본인이 꺼내세요. 자, 신문지 펴시고요. 자, 이게 세팅하는 시간만 이게 좀 만만치 않게 걸립니다. 자, 김종민, 지난주보다 아니, 빨리 뛰고 있어요. 괜찮아요. 버너를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간 거예요? 아, 버너는 하나는 계란찜, 하나는 계란 그러니까. 때문에. 자, 냉동실입니다, 냉동실. 펜스 좀 해야 돼요. 이거 에어컨 끄죠, 끄죠. 자, 선생님, 방금 얼어있죠? 펜스 좀 해주세요. 식초와 파절이를 하기 위한 양념이죠. 종민이 다 도착했어. 아, 벌써? 시청자 여러분, 안방에! 자, 김종민 어디입니까, 저희가? 안방에다가! 냉장고를 넣어드릴게요! 안방에 왜 냉장고를 넣어? 쟤 왜 저래? 아, 혼자 저 많은 거를 다 챙겨야 돼요. 은근히. 저기요! 저기 무슨. 아니, 고기가 벽돌도 아니고. 저걸 막 집어 던지면 안 됩니다. 아, 이제 계란찜을 먼저 하는군요. 아무래도 계란찜을 먼저 비우겠다 이런 얘기겠죠. 빨리 만들어가지고. 계란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저분이 은근히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소금 넣어야 되잖아요, 저 상태에서. 자기가 먹는 거니까요. 예. 그 양이 좀 적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저 김종민 씨는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도착했어요! 김종민 씨 도착했어요! 고깃집 도착했습니다. 고깃집 도착했어요! 네, 우리 이제 김종민 씨 파이팅! 우리 딸 혼수로 냉장고 부탁드려요. 5344님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종민을 원하는 분들이 지난주보다 많습니다. 김종민 고기 굽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아들. 종민이 고기 굽기 시작했어요! 자, 고기 고기 벌써 구웠어요! 김종민 고기 구웠어요! 올렸습니다! 고기 올렸어요! 벌써 익기 시작했어요! 자, 이 고깃집 고기가 말이죠. 잘 익습니다. 잘 잘라놨기 때문에. 화력도 세고. 자, 이 부분에 저 고기 벽돌이에요. 아, 생고기입니다.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야, 우리 시민분들이 나오셔서 김종민 씨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아, 멋집니다. 야. 정말 이거 일산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자, 김종민 벌써 계란찜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 계란찜이 나왔어요, 이미. 상추도 있고. 아, 이미 준비가 돼 있군요, 고깃집은. 그래, 그래, 퍼졌어. 자,
이승훈 씨 그 위험하니까 야, 좋아! 다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돼지고기는 다 익혀서 드셔야 돼요, 이승훈 씨. 자, 이승훈 씨, 상추 먼저 드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 빨리 먹어 치워야지. 다 일일이 매뉴얼대로 먹습니까? 오, 이승훈 씨. 상추를 먹어요, 상추를. 아, 상추 아파서 드시냐? 야, 베지테리안인데 베지테리안. 어? 베지테리안이야. 베지테리안이야. 나중에 고기만 먹어야 돼, 그것만 먹으면. 자, 김종민, 지금 파절이 거의 다 먹어갑니다. 오, 파절이 다 비었어요. 야, 파절이를 한 입에 먹었어요, 김종민. 파절이 통이 다 비었습니다. 무슨 국수 먹듯이. 아니, 둘 다 베지테리언이야, 뭐야. 상추. 상추 또 흡입, 폭풍 흡입. 계란찜 폭풍 흡입. 아, 저 지금 아직 고기가 안 들어왔는데 이승훈 씨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는 몰라요. 자, 주변에서 시민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저 동네 조기축구부 회원 여러분들께서 김종민 씨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민 지금 고기. 자, 고기 어떻게 됐죠? 자, 자, 한 줄이 없어졌죠? 오! 자, 자, 이럴 때. 안 자르고! 안 자르고! 자, 이승훈, 저 뭐 하는 짓인가요? 아, 김종민! 고기 다 먹었어요! 고기 다 먹었어요! 고기 다 먹었어요! 불판이 비었어요! 김종민, 불판이 비었어요! 자, 이. 김종민 뜁니다. 옵니다. 김종민 옵니다. 김종민 옵니다. 자, 김종민이 뜁니다. 자, 이승훈. 자, 이승훈. 이승훈 뭐 하는 짓이니까 지금. 이승훈 잡탕이에요, 잡탕. 이, 야, 지금 저 삼겹살에 계란찜에 파절이에 상추를 다 집어넣습니다. 저걸 그걸 먹고 싶냐? 와, 저게 뭐야? 대단한 프로젝션이에요. 자, 김종민 빠른 속도로 뛰어옵니다. 빠른 속도로 뛰어옵니다. 자, 이승훈. 이승훈 저 잡탕을 먹고 있습니다. 어우, 대단한 프로정신이에요. 나름 맛있겠는데요? 나름 맛있겠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사과를 먹어야 돼요. 그래, 사과를 먹어야 돼요. 지금 그것만 드시면 되는 게 아니라 김종민은 이미 시내를 거쳐서 횡단보도 건너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이미 김종민은. 아, 자, 이승훈. 자, 지금 화면을 켜신 분들은 도대체 뭘 먹는 건지 모르실 거예요. 저게 무슨 음식이냐? 이거 뭐 퓨전도 아니고 계란에다가 지금. 야, 진짜 맛없겠다. 자, 김종민 뛰어옵니다. 김종민 뛰어옵니다. 아, 자, 진짜. 이승훈. 아, 이승훈 들어. 저게 뭐야? 무슨 음식이야, 저게? 너무. 너무. 저게 너무나게. 다 펼쳐놔서 저거 어떻게. 아니, 그 와중에 또. 먹을 거예요. 그 와중에 맛이 없으니까 쌈장을 찍고 있어요. 아, 손으로 인도 사람인가요? 아, 인도 전통 요리입니까? 아. 자. 아, 배 아파. 자, 이승훈 씨, 그것만. 자, 상추가 남았습니다, 이승훈 씨. 상추가 남았어요. 자, 김종민 거의 집중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 다 왔어, 종민, 자, 김종민. 다 왔어. 자, 아, 이승훈 다 먹었어요. 이승훈 다 먹었어. 이승훈 다 먹었어. 이승훈 다 먹었어. 자, 이렇게는 몰라요. 야, 이승훈 자, 다 먹었어. 아, 자, 잔여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승훈 뛰어나옵니다. 이승훈 뛰어났어요. 자, 김종민이 오고 있는데요. 피하면 안 되니까 인정하시고. 자, 대단합니다. 두 분 다. 아, 김종민 옵니다. 어, 왔어요. 김종민 왔어, 왔습니다. 왔어. 자, 이승훈 사과 하나 먹고요. 자, 김종민. 와. 고생하셨습니다만. 야, 진짜 초강풍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야, 진짜 오늘의 첫 번째 대결. 승리는 이승훈입니다. 네. 집에서 구워먹는 삼겹살. 야, 오늘도 절간이 승부사. 손에서 연기 나고 있어요. 어. 여러분, 이 손이 자, 이승훈 씨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계란찜을 비비면서 먹었던 손입니다. 계란찜과 삼겹살을 손으로 비볐습니다. 손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자, 이승훈 씨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아, 예, 이 정말 프로 정신. 난 질 줄 알았어요. 아니, 그 뜨거운 계란찜하고 삼겹살을 같이 손으로 비벼서 인도 음식처럼 드셨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남아있어요. 아, 이 손 보십시오. 이,